왜 형이 거긴? 나쁜놈, 미친놈,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건지 지금은 그냥 놨어. 댄스 동아리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 그래, 반가워. 나는 위하준이라고 해. 인터뷰를 해볼게. 더스타 12월 호 커버를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하지.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호응들을 많이 해주셔서 나 또한 자신감을 얻어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 브리스톤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 가벼워. 정말 편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포인트 주기도 너무 좋은 시계인 것 같아. It's amazing. 아, 당연히 기분은 너무 좋고 당연히 지금도 안 믿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이런 훌륭한 작품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큰 복을 얻었지. 너무 감사하고 또 달라진 점은 뭐 전보다 확실히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인스타 팔로워도 좀 많이 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스타 12월 호 커버를 또 장식을 하고 아주 행복한 나날을 아주 벅차게 보내고 있어. 우선 그 준호, 황준호를 연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준호는 이제 게임의 참가자가 아닌 다른 외부인이고 형사로서 그리고 하나의 동생으로서 형을 찾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 집단에 잠입을 했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형을 찾아야 했고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적인 제한이 많았어.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들에서 오는 어떤 리액션들을 미묘하게 표현을 해야 됐단 말이야. 빛의 변화, 호흡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신경 썼고 항상 그 긴장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내가 접근한 준호는 어떠한 전사가 없어. 준호가 뭐 그냥 형사고 형 찾고 뭐 그런 인물이었고, 근데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잡은 거는 너무 우애가 깊었고 그냥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 형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아버지이자 형이었고 형을 항상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 경찰이 돼서 이렇게 사명감 있고 정의감 있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거지. 준호는 그만큼 각별했던 사이고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까지 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 그렇게 한 명의 동생, 인간으로서 좀 다가갔던 거. 내 바람은 일단 살아 돌아와서 형을 찾아가야지. 형을 찾아가서 좀 이유를 듣고 싶은 거지. 나도 지금 너무 궁금하고. 왜 형이 거긴? 형이 왜 이런 대사를 하잖아? 왜 프론트맨이 됐고 왜 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건지에 대한 그 이유, 그 답을 꼭 듣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준호가 형사로서의 모습이 조금 덜 보여진 것 같아서 파워풀하고 좀 정의감 있고 사명감 넘치는 모습을 이 오징어 게임의 집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동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바람은. 배드앤크레이지는 나쁜 놈 수열, 미리 경찰 수열이 미친 놈이자 아주 정의감이 넘치는 K라는 인물을 만나서 함께 겪어 나가는 인성 회복 히어로 드라마이고, K는 말보다는 우선 주먹이 먼저 나갈 정도로 굉장히 거칠지만 엄청난 이 정의감을 갖고 있어. 굉장히 유쾌하고 되게 귀엽고 순수한 면도 많고 그렇게 되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한번 봐봐. 아,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는 첫 도전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못 내려놓고 있다가 이제 점점 감독님하고 상의하고 뭐 편집본도 조금씩 보다 보니까 내가 내려놓을수록 K가 더 사는 것 같고 그 씬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져서 지금은 그냥 놨어. 막해. 그냥 막 하고 있어. 그냥 시켜주셔서 일단 했고 그것도 있지만 그냥 내
자신 자체가 되게 다양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해요. 원래 또 액션을 좋아하고 조금 터프한 뭐 그런 성격도 있고 또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사이코패스 악역 이런 건 또 해보고 싶었고 또 시골에서 자라고 섬 소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나름의 순박함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기로서 잘 표현하면 다양한 모습들을 시청자분들, 관객분들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캐릭터들이 필모에 쌓였던 것 같아요. 외모에서 오는 좀 다양성, 이중성 그건 진짜 나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액션을 잘해. 내가 뭘 잘한다고 이렇게 잘하지 않는데 그래도 액션은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좀 강점이지 않을까. 되게 재미없게 사는데 뭐 대본 보고 영화 보고 나는 내가 항상 그 만나는 친구들 있어. 100% 딱 그 친구들만 만나거든. 카페 가는 걸 좋아해. 진짜 어릴 때부터 막 강남역 뭐 홍대 이런 데서 만나도 생일이면 거기서 케이크 꽂아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남자애들만 이만한 애들끼리 아 되게 건전하고 나는 그게 자부심이거든. 클럽 뭐 이런 거 노노노 무뚝뚝해. 무뚝뚝하고 친구들한테 잔소리도 좀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도 좀 잔소리 많이 하고 막내인데 좀 막내 같지 않은 타입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정은 많아. 그치 그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를 우리가 그때 없어서 만들어가지고 창립 멤버지. 창립 멤버 지금까지 있더라고. 너무 뿌듯해. 댄스 그룹이 되고 싶었어 원래. 그래서 서울로 고3 때 왔는데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될 나이니까 고3이니까 그냥 연영과나 가볼까? 아무 생각 미친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거야. 진짜 어려운 거구나. 내가 지금 되는 게 난 표준어도 못 쓰고 있었는데 그때 사투리 쓰고 연극도 태어나서 처음 보고 영화관도 뭐 어딨어. 나 고향에 없으니까 영화관도 가고 연기에 대한 열정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진지하게 빠진 거지. 너무 잘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왔어. 뭐 외형적인 거는 조금 차와 보였으면 좋겠어. 좀 남들이 무시 안 하게. 근데 마음은 좀 따뜻하고 좀 나한테는 좀 너무 따뜻하고 귀엽고 뭐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무엇보다 진짜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현명하고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나는 강자한테 강하고 좀 약자한테 베풀 줄 알고 약한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죠. 배울 게 많겠다 그런 사람. 당연히 연기 잘하는 연기는 믿고 본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배우로서 내가 표현이 서툴러도 이 사람 마음은 참 따뜻한 사람인데 배우로서든 사람으로서든 좀 따뜻하다고 느껴졌으면 좋겠어.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화보도 찍게 됐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을 것 같고 아주 고맙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위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나자. 행복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뭐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하잖아. 웃기지?